그래서 특강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뭐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여행업계가 지금 뭐 거의 폐망 수준에 이르러서 과연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진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희망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많은 뉴스와 정보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좀 희망적인 소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아무튼 최대한 좀그 알짜배기 내용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여행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본인들 제 고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예요? 취업이죠? 예? 취업이죠. 그래서 뭐 취업은 이제 뭐 어디를 잘 취직을 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은 새파란 청춘이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 나이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안 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특이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뭐 취직이 되든 말든 그런 고민은 전혀 현실적인 고민은 안 하고 조금 저는 약간 좀 이상주의자라 이 나이 때뭐 어떻게 먹고 살까,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취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이 부유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상주의자라 이런 고민 안 했는데 요즘에 저희 딸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인데 물어보면 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물론 청춘, 아주 부러운 청춘 때는 연애에 대한 고민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뭐 여러 조사를 보면 취업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결국 돈을 어떻게 버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취업이죠, 그죠? 취업이라고 제가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어디 취직을 원하십니까? 여행사? 여행사죠, 그죠? 여행사 뭐 이름 있는 여행사라고 아마 대부분 아니면 또 일부 중에서는 아마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나름대로 창업 우리 전공을 이걸 했으니까 창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이 뭐 취업도 취업이지만 내가 가장 지금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걸 찾았으면 대단히 저도 존경스러운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예쁜 옷 사러 다니고 뭐 즐거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거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뭐 취미 정도랄까 그런 거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바칠 만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못 얻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것들을 빨리 찾았으면 거기에 인생을 지금부터 올인하면 뭐한 10년 뒤한 30 초반 되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인생을 기틀을 일찍 잡아가는 행운을 얻게 될 텐데 아마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못 정하시고 그걸 정할 수는 있을까? 나이가 세월이 지나도 그런 고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예. 근데 너무 이제 고민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서두를 밑밥을 까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관광이라는 뭐 국제관광과인데 관광이라는 분야를 전공하셨고 뭐또 다른 말로 뭐 여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전공 관광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는 게 만족스러워요? 아니면 또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여러 가지 과가 있겠지만 뭐 골치 아픈 과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관광, 특히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대단한 좀 행운아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업계에서는 흔한 말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런 이제 식상하긴 한데 이제 행복을 뭐 파는 직업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행복을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여행 상품을 팔고 콘텐츠를 팔기 때문에 행복을 파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뭐 성적만 우수한 의대나 법대생들이 하는 공부보다는 매일같이 환자를 대하는 직업보다는 그리고 매일같이 죄인들, 범죄자들을 대하는 직업보다는 뭐 사회적인 객관적인 명예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설마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부도 하시고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뭐 나중에 어느 여행사를 들어가건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거운 일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식상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란 얘기죠. 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디서 일하지라는 고민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행사에 들어가지는 아마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행사는 한정이 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거다 떠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많아야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많아야 2, 3천 명, 3, 4천 명인데 그 외에 여행사들은 더 인원수도 작고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과 같이 전공을 하는 비슷한 또는 똑같은 공부를 하는 학과랑 학생들이 꽤 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이 다 여행사를 갈 수는 없겠죠.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그런 그야말로 좀 이름 있는 여행사들 왜 물론 이제 그 밑에 급그 순위의 여행사들도 굉장히 특성화된 여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공 학생 대비 여행사 숫자 일자리 숫자가 코로나는 일단 접어둘게요. 기존의 우리나라 여행사의 일자리 숫자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전공하는 여행관리, 뭐 호텔 관광, 경영, 뭐 국제 관광, 어쩌저쩌도 관광이니 호텔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총합에 따지면 아마 여행사 수가 절대적으로 모질란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게 뭐 1인 여행사 포함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특별한 여행 상품, 여행 여러분들 뭐 흔히 SIT라고 하는 스페셜한 여행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여행사들까지 합치면 절대로 작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얘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더 갖고 좀 의지가 좀더 있으면 꼭 무슨 하나 투어니 모두 투어니 그런 여행사 아니더라도 그런 여행사들이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여행사들이 승자의 저주라고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는 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뭐좀 좋을지 몰라도 아무튼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여행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좀 전망은 있다. 일단 취업하는 것 자체로서는 결코 어렵지 않다. 뭐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뭐 학과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시면 여행사 취직해서 좋은 일이 재밌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여행사 취직이라고 하면 아웃바운드 여행사
사람들을 주로 아마 머릿속에 대부분 그리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는 그런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 강의실에서 아까 저 책, 저기 지금 뭐 남프랑스니 저거 상품 구성한 책자를 한번 봤는데 대부분 다몇개 빼고는 다 아웃바운드 상품이잖아요. 근데 아웃바운드가 우리나라가 대략 5천만 명 인구를 잡으면 작년 기준 한 2,8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반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성장을 해봤자 5천만 명인데 인바운드는 오히려 더 아웃바운드 여행 그 숫자보다 전망보다 인바운드가 사실 거기에 그 인바운드 부분의 성장 예, 그 예상되는 성장치는 아웃바운드에 비할 게안 돼요. 왜냐?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웃바운드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나가야 그게 맥시멈이고, 근데 인바운드는 거의 전 세계 60억 인구가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인바운드 여행 상품 또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갈 필요가 있어요. 꼭 아웃바운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현업에서 인바운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나 그래도 좀 잘하고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행사도 있거든요, 꽤. 그래서 꼭 공부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실 때 아웃바운드 여행사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거기가 나는 그래도 아웃바운드만 고집할 거야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인바운드 여행사 또이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저기 공부를 하시든 예,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릴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나라 인바운드의 대략적인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짜는데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대부분의 전략이 한류예요. 한류. 우리나라 그 한류 스타라고 하는 아이돌 스타를 기반으로 한 홍보인데 다른 거는 그 전략을 짜기도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면 통하는 그런 아이돌, 한류의 아이돌 가수들을 이용한 한국 홍보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요즘에는 그야말로 노낫지. 뭐 방탄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이날치인가? 뭐그 춤추는 그런 영상들이 뭐 몇억 뷰를 기록했다는데 그런 그 한류적인 요소를 갖고 한국을 홍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SNS에 관해서는 더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취재를 하다 보면 같은 관광 전문 기자들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동남아 쪽. 근데 또 그런 데 가면 서양 애들은 또 지들끼리 놀아. 우리 또 아시아계는 또 아시아들끼리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얘기해 보면 그런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 오직 그 한국 드라마나 노래 좋아서 나중에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되고 그래서 저희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이예그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국뽕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몰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한국에 몰려올 숫자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관련한 것도 여행사 거기도 관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눈을 좀 돌려보고 아웃바운드 굳이 안 그쪽에만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선이 아웃바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단 그 다음 차선책이 인바운드란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인바운드가 어떻게 보면 아웃바운드보다 더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고 인바운드는 근데 외국인들이 우려나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아까 저기 그저 책자 보니까 단양이나 뭐 국내 여행 쪽도 좀 제주도도 있고 한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라도 저 자신도 그렇고 국내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지 국내에도 한국에도 여행 컨텐츠, 관광 관련 컨텐츠들이 너무너무나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도 뭐 신경을 잘못 쓰고 살아서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겸사겸사 국내에 눈을 돌리다 보니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쪽 또는 도메스틱이 뭐 국내 여행 쪽도 관심을 갖고
뭐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여행업이 폭망을 했죠. 아마 뉴스나 여러 가지 통해서 다 그 봤을 거예요. 그죠? 제가 뉴스 제목을 좀 따왔는데 뭐 뉴스 제목이 요즘에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뽑는 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뭐 정리해고까지 가나, 또 폐업, 뭐 매각, 뭐 막판까지 온 여행, 실제로 막판까지 왔고, 여행사 직원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예, 맞습니다. 정말 돈은 둘째치고 일이 없습니다. 일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KRT 희망퇴직, 뭐 분기당 수십억 적자, 뭐 예, 여행사 거의 폐업했거나 폐업 직전, 예, 무급휴직, 희망퇴직. 무급휴직은 그냥 쉬는데 원래 노동법상 무급휴직은 없어요. 잘 걸려요 이거는 법상. 근데 지금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고 쉬는 거잖아. 그냥 놀아라야 자르지는 못하겠고,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는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사장, 여행사 사장들이 죽겠는 거야. 봉급은 안 줘도 돼서 야 너희들 몇 달만 좀 개기자, 우리 버티자 하는데 4대 보험료는 계속 줘야 돼. 그게 한 사람당 몇십만 원인데 몇십 명 있으면 몇백 곱하기로 늘어나겠죠. 여행 숙박 업계 코로나19 피해 6천억 원 육박, 폐업 192고. 뭐 이런 거는 좀 가짜 뉴스예요. 지들이 여행사 폐업 192고 씌워봤어요. 이건 약간 좀 이상한 건데, 실제로 여행사가 폐업한 숫자는 아직 집계가 현재 집계 중인데 아직 저렇게 192개다라고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행사를 설립하는 조건이 정부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금방 또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사 폐업이라는 지금 막 이런 여행사 폐업이라,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 폐업이라는 이런 워딩에, 이런 단어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래? 쫄지 않아도 되고, 너무 신경을 쓰고 대할 일은 아니야. 그리고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의 습성이, 제가 매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자들의 습성이 좀 그래요. 일단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 제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갈라 그러지. 192곳을 자기가 지어봤어? 좀 아닌 것 같고, 6천억 원 육박도 여행사 피해 짓게, 각 여행사에서 나 우리 얼마 피해요 보고해 준 적도 없는데 6천억 원으로, 이것도 거짓말이고 다 몰라요 이거는 진짜. 근데 굉장히 지금 뭐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론과 미디어가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뭐 뉴스 뭐 그 포털 사이트 통해서 접할 텐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런 기사의 제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예. 실제로 보여줄게요. 실제로.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그냥 98% 마이너스 보시죠. 이거 아마 이런 숫자는 다 봤을 거예요. 전체 국민 해외 강화수,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2019 6월 기준인데 2019년에는 10만, 100만, 240만, 25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6월 한 달 동안 작년에. 올해 6월은 4만 8천 명. 그래서 2019년 대비 98.1%가 줄었다는 건데, 이거는 안 갔다고 보면 되지. 안 갔다고. 이 4만 8천 명은 아마 그 뭐 출장, 어쩔 수 없이 상용국 출장이나 뭐 정부 관계잖아. 뭐 아무튼 그런 머릿수에 속하니까, 거기다가 또 두 번 세 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6월 한 달에. 그래서 요 마이너스 98%는 이건 거의 0이다, 안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6월에 전체 방한 외래 강화수 인바운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거 작년 6월에 140만 명인데 올해 3만 6천 명, 이것도 뭐 거의 97%니까 거의 안 갔다고 보면 되죠. 저는 매달 요거를 보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2월 달에부터 3월 달에, 2월에 코로나 나고 3월 달에 푹 떨어졌다가 6, 7, 8, 9 해갖고 10, 11 정도까지는 정말 조금인데 조금씩 늘긴 해. 조금씩. 뭐 마스크 쓰고 어쩔 수 없이 다니거나 뭐 아니면 상용 고객이 좀 늘거나 해서 조금씩 늘기는 해. 근데 의미 없는 증가고. 요거 밑에 거 보면 요거는 이제 항공입니다. 항공 좌석 6월. 자, 국제, 작년에 국제 운항 편이 6월에 4만 4천, 올해는 7,500. 운항 편수만 뭐 마이너스 83% 됐고, 여객 명수를 보자고요. 국제선이 770만이었는데 올해는 18만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97%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마 보시면은, 근데 이것도 조금씩 늘긴 해. 정말 조금, 의미 없게. 근데 아무튼 95% 다 마이너스예요.
심각하긴 심각하죠. 이렇게 안 가니까 여행사들이 돈을 벌지 못하죠. 항공사도. 항공사는 그나마 화물도 있고 국내 여행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조금은 단돈 1원이라도 버는데 여행사는 단돈 1원을 벌 지금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 상품을 조금 판다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여행 상품은 돈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1박 2일 여행 상품 여행사에서 통해서 가는 사람도 없을 많지 않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뭐 몇만 원짜리 상품인데 벌써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여행 갖고는 부가가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저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어떤 워딩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희망적인 추측, 예상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사상 유례 없는 기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소식을 듣고 진짜건 가짜건 제보, 정보, 뜬 소문, 우리 죽겠다는 소리, 우리 잘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들 실습하시는데 아마 여행사 담당자들 오셔서 많은 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체를 좀 아우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큰 오해는 마시고 사상 유례 없는 기회입니다. 이게 조금 비교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보다 더 개인 능력치로 봤을 때 좋은 친구들도 있고 나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사에 취직을 할 때 원서를 넣고 저기 이력서를 넣었을 때 여러분들보다 못한 친구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과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분은 붙을 확률이 높고 뭐 이런 거에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고 봐. 그래 왔다고 보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무슨 여행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한데 탑 5에 있는 여행사 중에 하나인데 뭐 인사 담당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홍보 담당자랑도 주로 많이 하고 근데 원서 1차적으로 원서를 넣어서 걸릴 때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왔죠. 그죠? 이어왔죠.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사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왔는데 그래서 현재 리셋 중이다라는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마음가짐을 갖냐에 따라서 이 100년이 뭐야? 사상 유례 없는 이 기회 리셋 중이거든 지금 여행업계가. 여행사도 그렇고 항공사는 둘째 치자고 여러분들이 항공사 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리셋 중이라는 거죠. 요 워딩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사상 유례 없는 기회다. 왜 지금 리셋 중이냐면 자, 뭐 교수님이랑 아까도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참 좋은 여행사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렇고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해외여행이야. 아웃바운드. 우리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이 잠재 심리가 지금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나온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대학교 1, 2학년이니까 해외여행을 뭐 일단 학생들 돈이 없잖아. 그지? 집이 부자가 아닌 이상. 근데 일단 재정적인 문제로 해외여행을 막 가고 싶을 때 가지는 못하잖아. 하지만 내가 친구들이랑 1년에 한 번은 가까운 일본이 됐든 대만이 됐든 가까운 데라고 가까운 곳이라도 갔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가고자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말고도 그냥 이런 관광 전공자 말고도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도 또는 어머님들 남자들은 잘 아버지들은 좀 잘 안 가려고 그래.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들 이모들 뭐 그래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본인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인이 더 그래. 일본인은 안 그래. 일본 청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일본이 되게 재밌는 뭐 조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두 배 많거든요. 1억? 1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일본 청년들이 해외여행을 잘 안 가. 우리나라랑 완전히 반대야. 그래서 해외 관광청들에서 일본 여행객 젊은 여행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 반대인 거야. 일본에서 왜 그러나 들여다봤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이 지금 이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액티브하지가 못하고 좀 겁이 있대.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우리 편에서 나온 얘기들이긴 해. 우리나라에서인데 뭐. 근데 각종 지표를 봐도요. 일본 청년들이 좀 달라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청년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액티브한데 일본은 조금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액티브해. 중국 애들은 막 돌아다녀. 중국 애들은. 그리고 중국 여행을 가보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고 그 청년들이 너무너무나 무서운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 정도, 지금 청춘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도 세대. 일본은 소극적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친구들이 매너도 좋고 어디 가도 제일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패션만 보면 아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인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매너 좋고 돈도 적당히 잘 써주고 현지에서는 돈을 써줘야 되니까 깔끔하고 그리 좋아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지금 그 여행 잠재 심리가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죠, 그죠? 야 이게 참 좋은 여행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게 원래 예약금이 10만 원인데 만 원으로 하고 못 갔을 경우에 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니 아 돌려준다고 한 것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때 예약을 쥐는 직원들 다 불러내갖고 그 예약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일주일 새 100억 정도가 예약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잘 아이디어를 한 상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참 좋은 여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행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터트릴 수 있는 상품을 기획을 해서 전략을 내면 어마어마한 표적을 받을 것 같아. 이거 하나 갖고 실제로 여행 떠나야 보내지도 않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엄청 들어왔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요즘에 중요한 게 개인정보잖아. 이거를 단돈 만 원에 예약을 받으면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를 했다는 거야. 차 향후에도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 기간,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그 기간 내에는 이 6천 명을 대상으로 문자가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단돈 만 원으로 몇천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어요. 참 좋은 여행사는. 대단히 머리 좋은 기획이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약간 좀 그래. 뭐 마케팅 기획은 잘한 건데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잠재적인 심리가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죠? 확인이 됐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거 항공사들의 목적지 없는 비행 있잖아요. 요게 내년 3월까지 지금 여러분들 뭐 뉴스 봐서 알죠? 뭐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몇 번 했는데 이게 이제 1월 1일, 12월 말일 뭐 일출 일몰 이 상품도 나오고 있고 3월까지 한 한국의 항공사만 90여 변이 또 이런 상품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90개 정도가 목적지 없는 면에서 국제선도 이제 내리진 않지만 국제선 항로를 따라가서 면세점 도와주려고 국제선을 떠야 면세품을 살 수 있거든. 왜 면세품을 못 사냐고 여러분들 의문 가질 수 있는데 국내선 항로만 가면은 못 사거든. 그래서 국제선 항로를 가야만 면세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면세품도 지금 면세점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겸사겸사해서 이제 국제선으로 뭐 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 잠재 심리가 굉장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나 때는 잡코리아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많이 보나 모르겠습니다만 성인 남녀 한 2,300명 대상으로 내년도 시도도 못 해본 올해 2020년 새해 계획 내년도 새해 얘기겠죠. 이렇게 이제 1위가 보이죠 잘 1위가 국내 여행. 요 성인 남녀도 조금 여러분들 세대가 많더라고. 국내 내년에 꼭 반드시 해봐야겠다, 해보고 싶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국내외 여행, 국내와 해외 여행이 1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년도 계획이 뭐 취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만 봐도 여행 심리가 굉장히 지금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근데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뭐해? 가질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하고 있죠, 그죠? 트래블 버블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죠? 트래블 버블. 트래블 버블. 그야말로 버블이야 버블.
어떤 장막, 그러니까 어떤 이 거품을 이렇게 쳐갖고 여행을 한다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거고, 뭐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을 맺으면 그거에 따라서 가는 여행객들은 특별한 자가격리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원래 11월 22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연기됐다가 또 연기돼갖고 내년으로, 홍콩에서 뭐 확진자가 많이 나왔대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트래블 버블을 하고 싶은데 지금 또 한국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얘기도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그 잠재적인 여행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랩피셜이기도 하고, 하지만 근거는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고 전혀 말이 안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좀 이해가 돼요? 뭔 얘기를 하려는지. 자,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행사들이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패키지 여행을 했던 정통적인 여행사들. 사실 코로나19가 터져서 매출이 0이 됐고 일할 게 없어졌지만, 그 전부터 단체 패키지 여행,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저렇게 여행 상품 짜는 거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매출도 거의 반, 절반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FIT가 증가를 했지, 그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알아서 끊고 가듯이. 그런 추세였는데 때마침 코로나19가, 코비드19가 딱 터져버렸죠, 그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그 전에 뭐 마이 리얼 트립이라든지 뭐 그 외 글로벌 OTA도 어렵지만 여행을 안 가니까, 근데 마이 리얼 트립이나 이런 데, 야놀자 이런 데는 또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잽싸게 어떻게든지 좀 한번 매출을 일으켜 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랜선 투어도 하고 있고, 뭐 야놀자는 그렇다 치고, 아무튼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행사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을 했죠, 그죠? 해고가 됐거나 희망퇴직이 됐거나 뭐 아무튼.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에요.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짠 이대로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현재까지 추세로 한번 보자고. 자, 현재까지가 여기예요, 그죠? 여기고. 자, 이제 코로나19가 언젠간 종식되겠지 뭐. 그게 완전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행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끝난다고 싶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예전만큼, 예를 들어서 하나 투어에서 예전에 5,000명의 직원을 갖고 있었어. 코로나19 때문에 4,000명을 잘랐네? 1,000명이 남았네? 코로나19가 끝나서 일이 또 있으니까, 사업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인력이 필요해. 그럼 예전에 5,000명만큼 뽑을까? 여행업계의 추세가 바뀌고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5,000명에서 4,000명을 잘라서 1,000명이 남았네? 다시 일이 많아갖고 뽑으려면 예전과 같이 5,000명을 뽑을까? 그래서 4,000명을 더 뽑을까? 라는 거에 객관적으로 의심이 있어, 그지? 절대 4,000명 뽑을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 여기 보다시피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여행 방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성도 없고, 제가 저번에 여름 나절에 와서 강의 드릴 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하나허브라는 플랫폼으로 이미 그거를 선보였기 때문에, 하나 플랫폼 사업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5,000명 수준까지 뽑을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일이 늘어나고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사들에서는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누구나 다 뭐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행사 신규 인력이 필요하겠지. 예전과 같은 그렇게 많은 그 숫자는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여행사 사장님들이 인건비인데, 어차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사 사장이라고 한번 그 가정을 해보자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코로나 우리가 그전에 좀 됐어, 패키지 안 팔렸었어. 근데 코로나 겪고 이렇게 보니까 좀 사업의 변화도 가져와야 되고, 전면적인 방향 전환은 안 하더라도.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그 뭐 A라는 친구 봤더니 뭐 어디 대학 나와갖고 뭐 고급 인력이라고 썼더니, 사실 한 10년 썼더니 뭐 인건비만 많이 받아가고 사실 뭐 별게 없어 써보니,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 여러분들이 여행사 사장이라면, 꼭 여행사 사장이 아니더라도 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좋은 인재는 남아둬서 계속 쓰고 필요한 인재는 쓰겠지만, 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런 쪽에를 생각이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꼭 뭐 그 사람이 일을 잘했건 못했건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연봉을 받았건 이거랑은 좀 별개라 치더라도, 아무튼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아, 이 친구 같은 사람 인력은 더 필요 없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플랫폼 그 이런 컨텐츠 사업이,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인재가 필요한데, 차별화된 인재라는 건 뭐냐면 저도 한 기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 저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저도 유튜브 채널 두 개를 해. 하나는 트래블 데일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여행 중개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우리 매일 뉴스를 내보내. 근데 좀 더 캐주얼하고 조금 재밌게 하고 싶은데, 내가 평생 살아온 게 못 바꾸는 거야. 아이디어도 없고 젊은 감각을 도저히 내가 해봐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나이 때 내가 생각 못하는 요 세대 때 좀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는 기존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좀 신선한 생각을 사실 못해요. 이거는 뭐 책을 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뭐 안 돼. 이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조금 우리와는 굉장히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뭐 다 빌 게이츠고 저기 스티브 잡스게.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 젊은 층들한테 먹힐 수 있는 아이 컨텐츠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굴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처럼 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내가 사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같이 젊은 인재들 중에서도 경쟁력은 뭐 이렇게 다 비교는 되겠지. 비교가 돼야 뽑고 말건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젊음이라는 어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학교 공부도 잘 하고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부 같은 것들을, 학습 능력들,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야겠지. 창의력이야 제 할 바지만, 학교에서 창의력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런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지금 전해드리려고 이 시나리오를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뭐 있나?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좋아. 뭐 코로나 끝났는데 사업 규모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해서 우리 안 뽑아. 그냥 갈래. 그러면 만큼은 여행사 안 하겠다는 거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갈 거야. 왜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회사의 구조와 인간적 그 교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잘랐던 직원을 다시 회사가 좋아진다고 복귀시킨다? 세상에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이제 좀 약간 그 꼰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런 일 별로 없어요. 한 번 간 직원 다시 뽑는다? 정말로 특이해서 무슨 뭐 정말로 저 친구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명은 몇만 명 중에 한 명이겠지. 직원들 중에. 근데 한 번 잘랐던 직원을 다시 회사가 좋다고 해서 행정적인 서류 다시 회사 복귀시키고 4대 보험 다시, 이럴 경우 세상 살면서 별로 없습니다. 연애랑 똑같아. 한 번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다? 첫사랑을 헤어졌어.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서 제대로 된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 불가능하잖아. 똑같아. 자르는 직원들
미안해요. 내가 자꾸 좀 가격한 단어는 아니지, 그지? 잘랐다는 게. 아무튼 해고시킨 직원을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다시 부른다? 정말 드문 경우예요. 아예 새로운 사람을 뽑아.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도 인건비 덜 들어가, 그죠? 경험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못했던 직원이 했던 아이디어와 업무야 가르치면 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부려먹기 좋은 거야, 고용주 입장에선. 그지? 요즘에는 근데 뭐 이런 고용 관계에 있어서 뭐 불평등 이런 갑질 이런 게 안 돼서 법적으로 잘 돼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법적인 얘기고, 이렇게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통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고시켰던 직원을 다시 뽑는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다시 못 올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뭐 향후라도 집에 가서라도 잠자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좀 준비해야 하는데, 뻔한 얘기일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뭐 스펙을 쌓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그런 뭐 스펙을 쌓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영어 외국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필수적인 것 같고, 학과 공부야 당연한 것 같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예. 우리 정 교수님이 현재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행운인 게 현장에서 여행사를 직접 몸담으셨잖아요. 현장에서 현업에서 실제로 근무하셨던 그 경험이 엄청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행운하라는 거. 그래서 교수님이 내일부터 여러분 뭐 수업한다는 뭐 각 업체 주요 분들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뭐 6시간 동안 뭘 한다며. 그런 것도 교수님들이 어떻게 섭외하겠어. 모르는데. 끼케야 무슨 뭐 대표님들 오셔갖고 저가 제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 하시겠지 뭐. 젊은이들이여 뭐 희망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내일부터 여러분들 하시는 수업이 우리 교수님이 실제로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 그 인맥들이 다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런 거 짠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한 거죠. 내가 책자를 봤더니 뭐 몽골에서 별해는 밤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면 몽고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잘 짚어내서 상품 구성을 한 것 같더라고. 다 굉장히 특성에 맞게 잘 했더라고. 자, 점점 이제 끝나가는데 주목해야 할 디지털 시대 여행 소비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타의 CEO래. 파타가 퍼시픽 아시아 투어리즘 애소시에이션이라고, 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파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포함해서 한 30명이 한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밥도 먹고 하는데, 여기 아무튼 요 관광업계에서는 유명한 뭐 그 저기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관광산업은 계속 변하고 있다 어쩌저쩌고 뭐 하는데, 변화가 어디서부터 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흔해 빠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렇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요걸 말씀드리냐면 언젠가는 이력서를 낼 거 아니야. 여행사 가서 면접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 건성으로 듣고 나중에 면접 가서 얘기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그야말로 양념치듯이 그냥 해봐. 그러면 남들이랑 분명히 좀 다르다. 아, 이 사람, 이 친구가 이 업계를, 관광업계를 전공한, 관광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을 갖고 있더라라는 게 인사다. 저도 굉장히 많은 채점이랑 제 심사를 다니거든요. 보면은 딴 거 다 똑같아. 모든 사람 뭐 입찰 심사도 있고 별의별 게 많거든. 입찰 심사 우리 관광업계 굉장히 많어. 무슨 우수여행 상품 심사 뭐 했어. 굉장히 많아. 근데 입찰자들 심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딱 하나야. 한마디를 남들과 좀 달라. 그게 경쟁력이라고 우린 보는 거야. 왜냐, 그 짧은 시간 내에 심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발견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그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요즘엔 조금 많이 없었는데 그 이거 노래 부르는 오디션 부르는데 보시면은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하다고, 다 느끼는 게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비슷해. 잘해. 그냥 뭐 어쩌고 잘해. 근데 그 중에서
딱 뽑히는 친구를 보면 한 가지가 달라. 하나가. 제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이런 뭐 데이터 이런 걸 다 그러하자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한마디 정도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볼 때나 올 때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이 자료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회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어. 거기서 딜로이트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한국 사람 상무가 우리 여행업계를 바라보는 게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PT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거기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에 뭐냐면 왜 한국의 여행사가 안 될까? 왜 경쟁력이 없을까인데 이 사람이 딜로이트라는 다시 말씀 들어봤을 거야. 딜로이트라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의 상무야.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하지. 그야말로 뭐 난 사람이지. 외부에서 본 거야. 뭐냐면 뭐 이거는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핵심은 뭐냐면 자 여행사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고민하고 이제 포기했지만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행사 가서 여행 갈 때 여행사 가서 어디 가는데 상품 꾸려주세요 수수료 낼 거야? 그런 사람 없다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전문성이 없다는 거야. 왜 전문성이 없냐? 법 변호사나 의사는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죠? 일반 사람과 달리. 그래서 돈을 비싼 돈을 주고라도 우리가 치료를 받거나 뭐 하는데 여행사는 그게 아니야. 왜냐? 여행사,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보 접근성이 그 사람이 하는 걸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야. 무슨 정보냐면 기후, 환경, 교통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조그만 회사에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죠. 그죠? 기상청이나 교통을 관할하는 그런 관할 부서나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데이터 정보들은 일반인, 특히 여행사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사들이 왜 크지 못하냐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보 접근성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보 접근성. 정말로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 SKT 정도는 되는 그런 통신사를 운영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겠죠. 그죠? 그 수준은 하고자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겠지. 대기업에서 여행사를 하자고 하고자 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별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지. 자, 그 사람이 전한 말의 핵심을 제가 전해드렸고, 자,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온 거야. 이른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TA. 너무 막 적을 필요 없어. 뭐 글로벌 OTA가 이렇게 있고 뭐 우리들은 막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프라이스라인에는 뭐 익스피디아가 속해 있고 어디가 속해 있고 트립닷컴이 뭐 어디야 스카이스캐너를 인수했고 우리는 기사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우리 여행사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여행사들이 아니면 글로벌 OTA가 한국으로 진출하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 여행 관련 플랫폼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뭐 다 비슷한 얘기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비슷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세상이 여행을 쉽게 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한마디만 해주면 좀 달리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내 생각은 내가 담당자면 저 친구 좀 다른데 생각하는 게 뭐 그 부가적으로 뭐 이런 게 나왔잖아, 그죠? OTA가 나오고 뭐 이런 데가 나오고 트립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행 쉬운 여행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왔다. 여기에는 OTA뿐만이 아니라 LCC, 싼 LCC 물론 한국 LCC는 비싸, 그죠? 자, 트래블 앱 이거 어플리케이션, GPS는 뭐 그거 아시겠고 핀테크는 이거 약간 좀 4차 산업 뭐 혁명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뭐 그것까지는 이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SNS. 여러분들 지금도 SNS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다 뭐야? SNS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인스타 아니면 뭐 메일 체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SNS는 찔래야 뛸 수 없는 거. 쉬운 여행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왔다는 거야.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어.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정이 정교해지고 일정이 짧아지고 정교해졌다는 거야. 저렇게 몽고 저거 옛날에 몽고 가면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품 구성한 것처럼 지금 저 내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몽고 여행에 지금 꽂힌 게 별 보는 거거든요. 사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몽고 여행 젊은 친구들이 가는 사람들 아빠 나 여행 가고 싶어 몽고에 왜 별 보러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그런 거에 딱딱 맞게 잘 짰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일정이 정교해졌다는 거야. 약간 핀셋형으로 예전엔 패키지 막 7박 8일 쫙 돌면서 사진 찍는 거인데 이제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야. 자, 즉시 예약으로 떠나는 여행 추세고 인접 국가로 떠나는 여행 뭐 그렇다 치고 이런 여행을 쉽게 하는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변화라는 거죠. 자, SNS 여행객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SNS 후기죠.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인스타. 의정부 부대찌개집에서 제일 유명한 오뎅집을 가서 밥을 먹는데 바로 찍어갖고 인스타인가? 어디 올리면 음료수를 공짜로 주더만. 우리 큰딸이 여러분들과 대학생 1학년인데 저는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냥 밥만 먹는데 우리 큰애는 그걸 보고 찍어서 보여주고 음료수를 하나 얻더만. 그거 보고 야 이게 뭐 참 다르구나. 아무튼 자 SNS 자 페이스북이랑 뭐 공감하죠, 그죠? 그 다음에 브이로그 뭐 유튜브 통해서 브이로그 올리는 거 해서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 접하기 쉽지 않아. 나 요 얘기를 까먹을 뻔했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다 취소됐잖아요. 여러분들 방학하시면 지금 일반인들 여러분들 비롯해서 기자들도 때로는 못 현장 취재 못하는 세미나 포럼 무슨 거 굉장히 많거든. 근데 평상시에는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아. 제한도 있고 전문가들만 부르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변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온라인 강의를 그 세미나 참여해서 들을 수 있어. 평소에는 못 접했던 정보들을 거기서 많이 들을 수 있고 귀동량을 할 수 있어. 이게 좋아지는 거지 나중에. 귀동량을 하다 보면. 그런 코로나 시대 지금인데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대략 아시겠죠? 공유 확산해서 뭐 비검사 저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여행을 쉽게 해주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복잡한데 한번 제목만 보세요. 산업세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면접 볼 때 남들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여행업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 조금 아까 말한 무슨 데이터 기반으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산업 여행 산업 생태계가 디지털화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청산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계 사람들이 여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뽑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을 갖고 봤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 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인터뷰 할 때 한번 훑어보고 이런 얘기 귀동량으로 전문적인 얘기까지 시간이 없어 안 물어보겠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분명히 차별화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저희 돈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고 여행산업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뭐 지자체 기업들이 뭐 디지털 플랫폼을 요즘에 가장 관심이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사실 뭐 베라데 민족도 있고 야놀자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야놀자가 얼마 전에 무슨 조사를 했는데 연속 4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플랫폼이래. 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뭐 익스피디아 이런 데 다 제치고 야놀자가 1등 했다는데 야놀자는 아무래도 그 숙소 호텔이 아닌 숙소에 대한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성장을 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로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런 거를 둘째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런 것들 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강화 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관심 증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배달의 민족이 됐든 여기 어때? 또 뭐 있지? 뭐 배달하는 거? 여기요? 뭐 그런 거 디지털 여러분들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 디지털 플랫폼 배달도 근데 여행업계도 디지털 플랫폼 거기에 뭐 이런 교통정보 행정정보 환경정보 문화재해 자원 숙소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담기는 세상으로 컨텐츠가 구체화되고 확대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다 보고 면접 갈 때 이런 얘기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차별화가 느껴져서 단 몇 점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것도 디지털 컨텐츠의 뭐 지역 컨텐츠의 디지털 확산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 지역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처럼 몽골, 팔라완, 스페인, 다낭, 어디야?
단양. 저것도 잘했더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마이스가 좋잖아. 저 상품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잘했더라. 잘했어요. 싱가포르. 자, 하나 내가 알려줄게. 저거를 내가 지금 잘했다고 하는 이유가 저거를 알고 했을지 모르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굉장히 특이한데 싱가포르는 관광객의 머릿수를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곳 중에 하나예요. 마이스에 특화됐고 저기는 고퀄리티. 우리 싱가포르에 와서 점잖게 놀고 먹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싱가포르야. 저런 것도 굉장히 특성화 있게 잘 봤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실습하고 나중에 여행사 가서 뭐 상품 구성할 때 지장별로 그런 게 있어. 홍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머릿수를 굉장히 많이 쳐주고 싱가포르는 머릿수보다 퀄리티 있는 여행객들을 많이 원해. 많이 오는 거 안 원해. 뭐 10만 명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써.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런 걸 아시고. 자, 이건 아시겠죠? 대략 이게 뭐 이것도 그분이 낸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 우리 남학생 중에서 특히 남자들이 좀 그런 욕구가 있잖아. 창업에 대해서. 관광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마이리얼 트립도 예전에 정말 작은 회사였지. 근데 지금 잘 나가죠. 그죠? 유일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를 대대로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 다 스타트업으로 준비를 했잖아. 우리 남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요 창업 관광 창업에 대해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서 관광벤처 같은 거 모집도 하고 뽑히면 돈도 지원금도 주거든. 나올 만한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어. 근데 뭐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신문 같은 거 특히 우리 좀 알고 싶은 우리 트래블 데일리를 보라는 얘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는데 교수님 반가면 여행신문 있거든. 여행신문 관심있게 잘 보세요. 신문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창업에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광공사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미디어 뉴스 같은 거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 다 지자체도 이쪽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이 스타터 아이디어 하나로 처음에 지원받아서 종잣돈 받고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스타트업도 관심을 가져서 내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있으면 내가 하겠지 아이디어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 좀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고 도전해서 안 되면 다시 도전하시고 그리고 액션 실제로 움직이셔서 엔조이 하시는 즐기면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흘러갔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